이야. 이거 뭐 마라톤이 뭐 엄청나시네요. 이거 뭐 돈 주고 산 거 아니시죠? 예? 네? 1년에 한 400km. 1년에 400km요? 거기는 안 했고 그냥 완주 완주. 옆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아, 너무 너무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젊은 분들. 근데 2월 달인가 마라톤 하러 갔는데 갑자기 여기에 발목이 아파가지고 그질로 이짝 다리 아팠다 여기 아팠다 이러지만 결국은 이 다리가 그만 간절히 이 앞에 선 거는 꽃도 막 가고 산에서 바다 시험을 하고 그거 보면 눈물 나. 아이고. 야, 이게 몸이 아프니까 뭐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어르신께서 이제 발목이 지금 관절염이 와 있어요. 그것도 있고 관절염이. 그다음에 또 갑자기 이렇게 위에서부터 땡겨서 올라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협착증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허리도 물렁뼈거든요. 허리도 물렁뼈고 여기도 물렁뼈잖아요. 이 물렁뼈가 기능을 못하게 되면 충격 흡수가 안 돼요. 그럼 충격 흡수가 안 돼서 계속 부딪히면서 협착 증세도 오는 거거든요. 허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협착이 오는 거고 발목도 발바닥 아치가 다 떨어진 거예요. 이게 발바닥이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 게 다 붙었잖아요. 발바닥으로 다 붙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 물렁뼈하고 근육은 얘네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 앞전자라고 하는 게 달려 있어서 전기를 계속 낸단 말이에요. 이 물렁뼈가 조금 남아있어도 기능을 하도록 좀 쓰면서 또 강화시키고 이렇게 얘네들도요 노련하게 조절을 해줘야 돼요. 원칙만 지키면 이렇게 안 망가지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망가진 다음에는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해야 제가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든지 물렁뼈 기능을 살리도록 최선을 다해볼게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일 어머니 아프신 데가 허리. 어깨 팔. 어깨. 팔도 양쪽 다? 한쪽이 제일 심해. 저한테 기대세요, 저한테 기대. 예. 아유, 진짜 나도 아버님 마라톤 뛰는 거 한번 보고 싶다. 아, 치료 잘 받으셔가지고. 네. 자, 좋습니다. 자, 우선 많이 힘드시니까 여기 잠깐 앉으세요. 좋아요. 자.